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고통과 절망, 공포와 두려움, 죽음 앞에 놓인 인간에게는 살려달라는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입술에서 배어 나올 것입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 울부짖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희망을 가슴 깊이 간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거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는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죽음 앞에 부활을 목격한 왕실 관리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한 말씀을 오롯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희망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거룩한 성사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 현세의 교회를 도우시어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살에 죽는 자는 젊었다 하고 백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십장십분이나 그 어지심은 한평생 가나니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기리려 하나이다. 구름이 저녁에 깃들여도 새벽이면 즐거움이 있도다. 주님 들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맘을 듣는 분이 주님 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구하셨으니 제가 당신을 기리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거기서 갈릴리아로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공경받지 못합니다 하고 증언하신 적이 있지만 갈릴리아로 오셨을 때 갈릴리아인들은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분이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도 축제에 갔다가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의 가나로 다시 가셨다. 한 왕궁 관리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가 예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와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내려와 아들을 낫게 해 주십사고 청했다. 아들이 그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당신들은 표징과 기적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지요 하시자 왕궁 관리가 주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오, 아들은 살 것입니다 하시니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였다. 아이가 언제 낳았느냐고 그가 묻자 종들이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예수께서 아들은 살 것입니다 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아로 와서 두 번째 표징을 행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긴 순례 여정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금세 지나간 것 같지만 앞을 바라보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언젠가 끝이 있다는 확실성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586년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도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처럼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야만 희망 고문이 끝나는 그러한 말로 들립니다. 1597년 칼바람의 치위를 맞으며 교토에서 나가사키까지 850km의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순교를 당하셨던 26명의 일본 순교자들에게도 문득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1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 여정의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순교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들에게는 그 죽음의 길이 분명 희망 고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애끓는 아버지의 타는 가슴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왕실 관리는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는 그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아들이 누워있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희망 고문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간절한 청을 드리도록 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로 위중증에 있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한 저희 수도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형제들도 돌보아 주소서. 주님 한 주간을 지낼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위험 중에 보호해 주시며 또한 사순절에 행하는 절제와 거행과 선행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하시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이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과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내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믿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린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보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제주교 성례호와 요한부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만숙의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며 전능하신 성령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의 신비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영어로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